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해를 입는다는 뜻인데요. 최근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연예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김한선입니다. 김한선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55세인데요. 50대가 넘은 나이에도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며 지금까지도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선은 1986년 가수로 데뷔하였는데요. 올해로 김한선은 데뷔한 지 37주년이 지난 베테랑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대중가요계의 섹시 콘셉트가 전무하던 시절 섹시 가수로 자리매김하면서 대중가요계의 섹시 가요를 정형화시킨 가수로 알려져 있죠. 그녀가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은 그녀가 노출을 통해 노골적으로 섹시함을 부각하기보다는 그녀 특유의 농염한 표정과 분위기로 대중을 압도했기 때문인데요.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김한선은 당대 최고의 여성 댄스 가수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다른 여가수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죠. 특히 그녀의 댄스 실력은 지금까지도 인정받을 정도로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실력 있는 가수가 색다른 분위기로 대중가요를 이끌었으니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김한선은 지금까지도 한국이 마돈나라는 발명을 두고 있죠. 물론 그녀는 데뷔 당시 가창력이 나쁘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는데요. 훌륭한 춤 실력에 더불어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한 끝에 가창력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고음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특유의 비음을 섞은 가창력으로 쿨한 음색을 선보였죠. 김한선은 1986년 1집 앨범인 독집을 발표한 직후 바로 인기 가수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데뷔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1집 앨범으로 성공한 그녀는 곧바로 2집 앨범을 냈는데 이 앨범도 히트에 성공했죠. 1987년 한국에서 인기를 끌던 김한선은 일본 진출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현지 기획사와 미팅을 하기 위해서 자주 출국했고 일본 TV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획사 측에서 제대로 김한선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녀의 일본 진출은 무산되고 말았죠. 그래서인지 1988년 발표한 3집 앨범은 크게 호평받지 못하였는데요. 김한선이 주춤하던 사이 가수 이지연이 등장하여 청순한 매력으로 대중들을 사로잡으면서 김한선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한선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이어트에 돌입했고 제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스케줄 도중 쓰러지는 위기를 맞기도 했죠.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1990년대 초반 김한선은 다시 여가수로서 인기 원탑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강수지, 이선희, 이지연 등의 많은 가수가 활동했지만 김한선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김한선은 이렇게 4집과 5집, 6집 앨범 모두 성공하게 되죠. 그러나 1992년 그녀는 돌연 은퇴를 선언하면서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당시 고정 패널로 출연하던 MBC 특종 TV 연예에서 특집 방송을 끝으로 하여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은퇴 선언 동시에 그녀는 중국 홍콩으로 떠나게 되죠. 홍콩으로 떠난 김한선은 1993년 말 당시 최고 인기를 보이던 홍콩 영화배우이자 가수인 알란 탐과 함께 듀엣곡을 내기도 했는데요. 1994년부터는 대만에서 활동하며 3장의 중국어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한선은 지금도 원조 한류스타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죠. 김한선이 한국으로 컴백한 것은 1996년이었는데요. 그녀는 7집 앨범을 발표하며 한국으로 돌아왔고 여전히 스타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1998년부터 4년 동안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죠. 그 이후에 2002년 접어들어 대형 기획사로 이적하며 지속해 연예인 활동을 해야 했는데요. 당시 김한선은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빚이 많았고 결국 2003년 누드사진집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누드사진집을 찍었지만 애초에 계약한 만큼 돈을 지불받지 못했고 사진집 문제로 트러블이 생겨 소속사와 소송을 해야만 했죠. 데뷔 직후부터 그녀는 쉬지 않고 가수 활동을 해왔고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와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김한선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고 하죠. 그녀가 활발하게 활동했음에도 경제적 문제로 고생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이모인고 한백희 때문으로 알려졌죠. 그녀의 이모인 한백희는 김한선의 매니저를 자처했는데요. 그녀와는 약 13년을 함께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백희는 13년 동안 김한선의 매니저로 활동했죠. 사실 김한선이 최고의 가수가 되는데 일조한 것도 한백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백희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1,300억 원에 이르는 김한선의 정산금을 미지급했다고 합니다. 김한선은 당시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죠.
1990년대에 활동한 것을 감안하면 그녀가 벌어들인 수입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녀가 활동한 1986년부터 1998년까지는 단 한 푼도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약 13년 동안 한백희와 함께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약 13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죠. 한백희는 김한선의 수익을 가지고 남편, 즉 김한선의 이모부가 빚을 갚는다고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김한선은 이른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일을 했음에도 돈이 없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정산을 전혀 못 받았는데 처음 연예인으로 데뷔하기 위한 투자금이 있다고 해도 13년 동안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김한선은 돈을 정산받지 못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모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으라고 따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2006년 이모인 한백희가 세상을 떠나면서 김한선은 결국 수익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한선은 얼마 전 한백희를 떠올리면서 미운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녀는 이모를 처음 만난 게 15살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모의 말을 들으면서 이모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가 복종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그녀 스스로 자발적인 복종을 했다고 하죠. 김한선은 단 한 번도 이모에게 칭찬을 들은 적이 없고 제일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없었다고 하죠. 이렇게 이모로부터 어린 시절 가스라이팅을 당한 김한선은 결국 13년 동안의 가수 생활에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채 10에서 20대 시절을 날려야 했는데요. 한백희가 사망한 이후에 김한선은 하와이로 건너가 어학연수를 마치고 현지 대학에서 디지털 아트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새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음악 활동에 대한 의지를 잃게 되죠. 그렇게 그녀는 다시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수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맡으면서 아트테이너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촬영, 감독, 편집까지도 직접 해냈다고 하죠. 이렇게 김한선은 믿었던 이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소속사 사기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데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대중들의 기대에 충족하고 있는데요. 보기에는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참 선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긴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대중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죠. 김한선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데요. 그녀는 가장 마지막 연애가 10년 전이라고 밝히면서 비혼주의라기보다는 결혼 제도가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연애는 할 마음이 있다고도 말했죠. 지금 이모에게서 벗어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만큼 그녀가 좋은 짝을 만나고 또 연예계 생활도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해보는데요. 그녀가 아픔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원톱 여가수, 원로 가수로서 후배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